처음에 환상기, 그 다음에 잠정기, 현실기.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세 단계로 진로 발달 단계 설명하는데, 환상기는 대략적인 나이가 11세 이전이에요. 11세 이전. 11세 이전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1세 이전이면 우리나라 나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이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난 무엇이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왜 환상기냐? 환상은요, 욕구예요, 욕구. 욕구.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하는 욕구예요. 욕구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는 시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때조차 그런 욕구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욕구. 뭐 나 뭐가 되고 싶어.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아이들 속에 가시적인 측면, 보여지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남자 직업, 여자 직업, 힘센 직업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래서 긴즈버그도 초기는 놀이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일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거기다 직업 노를 하면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들어있었어요. 직업 선택 근거를 개인적 소망, 욕구예요. 현실적인 문제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복이라든가 소방차 큰 거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가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달하는 단계라면은 이 청소년기 들어가는 11세에서 17세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이때는 욕구 중심이에요. 근데 이때는 보니까는 아 욕구만 갖고 안 되겠구나. 재밌는 거 하고 싶어. 흥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유행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애들이 뭐 다 뭐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흥미는 재미있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조금 더 크면 아 진로 발달에 직업 선택에서 능력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가치 전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 능력, 가치 전환의 그 하위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흥미, 좋아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능력. 아, 내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전환 단계는 자기 직업 스타일에 좀 더 명확한 이해를 갖게 돼. 나는 어떤 게 어울릴까? 그리고 나서 직업에 대한 결정을 잠정적으로 하는 단계, 전환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17세 이후에서 청장년기, 성인 초기까지 얘기는 17세 이후에서 성인 초기까지, 청장년기, 성인 초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현실적으로 입직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로에 탐색하고 구체하고 특수화하는 이런 시기로 하위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탐색 여러 가지 진로가 있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에 대한 폼을 점점 좁혀가는 거, 두세 가지 좁힌 다음에 그다음 구체화 시기는 이제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는 거죠. 내가 청소년 상담사다 이런 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화 거기에 대해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정교화 시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이고 그다음에 슈퍼드라이즈 고트프레드슨을 볼 거예요. 고트프레드슨도 진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데 여기 고트프레드슨 이론은 고트프레드슨의 진로 뭐라고 돼 있어요? 진로 포부가 어떻게 발달하냐? 고트프레드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이에요. 우리가 진로 포부, 난 무엇이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발달할 때, 우리 어떤 사회계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고트프레드 이론을 펼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회계층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제적인 것도 있고,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 진로 포부가 조금 다르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자기 뭐 지적 능력이라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 사람의 머릿속에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서 자기 이미지에 맞는 직업 쪽으로 진로 포부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선생님이라는 거 job cognitive 그 시네마죠. 직업 인지도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자기 이미지에 맞
맞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적으로 진로 포부가 발달하는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트프레드 진로 포부가 발달하는 걸 자아 개념과 굉장히 연관시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셀프 컨셉, 자기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쪽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업 인지도는 어떻게 생기냐? 머릿속에 직업에 대한 인식, 뭐 선생님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사라 바리스타라든가 내가 있죠.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직업 인지도 어떻게 생기냐? 그 직업에 종사한 사람도 공통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재 있으니까 많이 안 써도 되는데 공통 특성이 있고요. 공통 특성 있고 그 직업에서의 성 역할은 어떠냐. 우리가 공무원 하면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무원 집단을 이루잖아요. 거기 그 공통 특성 우리가 좀 유추하는 바가 있죠.